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문화대지정 문제 있어? 비슷했습니다. 네. 네. 문화대지정 문제 있어? 예, 좋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의 후속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송악산 일대를 아예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송악산 일대가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문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정말 이유가 차고 넘치는 곳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네,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자, 지난 1955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 송악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인가가 이 내후년 8월 1일자로 끝나거든요. 네. 자, 그 전에 문화재 기초조사와 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은 내후년 4월쯤에는 아마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와 토지주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또 소송도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송악산이 실제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요. 행정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네. 한 200억 원 정도의 이 매입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제주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은 매입 비용의 70%까지를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좀 예단은 이릅니다만은 이게 또 사업자가 토지 매입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까? 또 혹시나 소송은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 듯 원지사는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송악산과 이 반경 500m까지는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함께 설정이 되면서 개발 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네. 인근 토지주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주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환경 단체의 반대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업자 측이 접촉을 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환경 운동 연합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에서 금품을 위기로 환경단체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부분 녹취록에는 이 사업자 측 관계자로 보이는 A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반대하는 강도를 좀 줄여달라. 얼마 정도의 실탄이면 되겠냐라는 식의 금품 로비를 좀 약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은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과는 연관이 없고 제주에 좀 자본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대규모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송악선언이 모처럼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주상절리의 부영호텔, 또 오라 관광단지 등 다른 사업의 처리도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민심은 디테일에?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아, 요게 조금 착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 6차례의 쟁점 토론 그리고 원포인트 끝장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이제 이 절차만 남았는데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논의됐던 게 주민투표, 공론조사, 또 여론조사 이렇게 네. 세 가지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결정이 됐어요. 뭐 특별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2공항 추진을 묻는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이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제 발표된 이제 KBS 제주 여론조사도 보면은요. 제2공항 해법 방안을 묻는 질문의 한 절반 정도가 47.1%가 주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나와서 네. 여론조사라든가 공론조사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제성이라든가 법적 구속력이 가장 높은 방법이긴 한데요.
국토부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와 토론이 결합된 방식인 이 공론조사. 지금 코로나19 시국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 패널들이라든가 이렇게 도민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일한 대안이 이 여론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님,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더라도요, 그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때까지 많이 봤지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질문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경험적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겪었던 있거든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는 지금 제주공항 확장 방안은 선택지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이해 당사자인 성산읍 주민들의 표본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안동호 제주시장도 오늘 보니까 제2공항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추후 실무 협의로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좀 불가피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영리병원 여론조사라든가 뭐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 뭐 물론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행정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 좀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를 봤던 걸 보면은 이번에도 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민 투표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이것도 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진실은 저 너머로 이것도 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했고요. 네. 사실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죠. 지난해 전 남편 그리고 5살박이 이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네. 1, 2심에 이어서 오늘 석 달 만에 열린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이제 사체를 송괴하고 은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네. 의붓아들 경우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씨가 했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네. 결국 이 의붓아들의 죽음은 부실했던 초동수사 때문에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에 뭐 어떤 현장 졸피뎀이라든가 CCTV 등도 사실 경찰이 뒤늦게 확보를 했고요. 그렇죠.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처음에는 단순 질식사로 이렇게 보면서 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이후에야 이제 뭐 고 씨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증거는 그때 남아있을래야 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수사기관의 각성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